가스라이팅으로 피해를 입는 건 지식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악성 나르시시스트에 의한 피해는 잘 배운 사람은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당하기 쉬운데요. 악인으로부터의 피해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한 가정을 아예 통제하여 극단적인 피해를 주는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이 뉴스에 소개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인 기타큐슈 살인사건을 통해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한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더 나아가 한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파괴하며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지를 통해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사람을 통제하는 수법과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잔혹해 당시 일본의 재판부도 전례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였고, 언론 보도도 당시 꺼렸을 정도의 잔혹한 범죄로 사채꾼 우시지마라는 만화에 세뇌하는 남자 편의 에피소드로도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잔인한 사건을 일으킨 마츠나가 후토시는 청소년 시기부터 중학생을 임신하게 만들어 강제 전학을 당하고 19세라는 이른 나이에 첫 결혼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궁핍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대책 없이 사는 그에게 이불 사업을 이어받게 해주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욕심만 많을 뿐 사업 수완은 전혀 없었고 노력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던지라 그의 이불 사업 월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님들에게 강제로 이불을 사게 만들었고 돈을 벌지 못하면 직원들 탓하기 바빴고 직원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 심지어 전기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지 못하기에 압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나는 야쿠자 사람들이랑 선후배 관계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며 직원들의 퇴사를 막고 물건을 강제로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을 하고 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 교사인 오타다 준코와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준코가 후토시의 가스라이팅 집에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조자이게 되는데요. 준코가 후토시와 만나게 된 계기도 후토시가 항상 자신을 어필했던 야쿠자와의 친분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준코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안에서 유치원생 아이가 작은 사고를 당했는데 문제는 그 유치원생 아이의 아버지가 야쿠자였고 그 일로 걱정거리들이 쌓이게 되자 자신의 동창 중에 야쿠자와 친하다는 후토시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고 후토시가 이 일을 상담해주면서 후토시는 준코와 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준코는 이 후토시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을 도와준 따뜻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됐지만 문제는 후토시는 그저 준코를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불 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 후토시는 자신의 옆에 있는 순진한 준코를 함부로 대했는데요. 그는 준코와 연애할 때부터 준코를 지배하고 통제할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코와 만나면서 항상 준코를 완전히 지배할 타이밍만을 노렸는데요. 그러다 준코와 대화하던 중에 준코의 전 남자친구 얘기가 우연히 나오자 후토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코에게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코의 입에서 우연히 나온 순간적인 말을 빌미삼아 준코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질투를 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중구를 완전히 통제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수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후토시의 검은 내면을 알지 못했던 중구는 어떻게든 후토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다시 다정했던 원래 후토시로 돌리기 위해서요. 그러나 후토시는 노력하는 중쿠를 보며 만족감을 느낄 뿐이었죠. 한편 중쿠의 부모님은 뒷조사를 통해 후토시가 평소에 직원들에게도 갑질을 일삼는 괴팍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어 중쿠에게 헤어지라고 했지만 이를 눈치챈 후토시는 가면을 쓰고 중코의 부모님을 찾아가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을 연기해서 중코의 부모님을 완전히 속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후토시는 남들을 속이는 데 매우 뛰어나는데요. 중코와 사귈 때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중코 말고도 9명의 주부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있을 정도로 후토시는 사람의 환심을 사고 통제하는 데 아주 능수능란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후토시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바닥까지 들켜버린 준쿠는 어느새 후토시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준쿠는 후토시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다 자신을 사랑해서 질투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토시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후토시는 준쿠를 아예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후토시는 준쿠가 무어라 말하든 트집을 잡았고 준쿠에게 오는 휴대폰 문자들에도 일일이 화를 내며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캐묻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괴로워진 준쿠는 스스로 죽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쳐있는 준쿠에게 후토시는 팔뚝에 담배 흔적을 새기면 믿어주겠다고 합니다. 준쿠는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후토시에게 사람에 대한 통제 욕구를 채워주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준쿠는 그렇게까지 하면 후토시가 자신을 믿어주고 더 이상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예전에 친절한 그 후토시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후토시에게 그건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했을 때의 짜릿한 쾌감을 채워주는 것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은 후토시로 하여금 경계를 넘어 사람을 극단적이게 조종하고 싶게 만드는 발화점이 되고 말았죠. 후토시는 아예 준코에게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준코를 통제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사는 동안 후토시의 이브 사업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토시는 원래 노력을 하며 살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손님들에게 강매를 하며 사업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피해를 당한 직원들과 주변 상인들이 후토시를 공갈과 물리적, 정신적 피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후토시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준코와 함께 지명수배를 피해 다녔는데 궁핍한 생활을 못 견딘 후토시는 해결책으로 자신의 사업 지인이던 쿠미오와 그의 17살 된 딸을 강제로 끌고 가게 됩니다. 후토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조종하는 것에 너무 능수능란했던지라 쿠미오가 저지른 사소한 범죄들을 가지고 쿠미오를 가두고 때때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쿠미오가 죽게 되자 후토시는 아주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데요. 그것은 쿠미오의 딸, 17살 된 그 딸을 자신들의 범죄,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후토시는 쿠미오의 딸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토시는 준쿠를 오이타현 유효인에서 풍속점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게 시켰고 준쿠는 후토시의 사치스런 생활을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준코가 달아나 버리자 후토시는 준코를 때마다 잡아오면서
준코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준코에게 이렇게 말하면서요. 너 역시 쿠미호를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주범은 후토시였지만 후토시는 일부러 준코와 쿠미호를 공범으로 만들면서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준코가 도망치자 후토시는 더 경악스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후토시는 일부러 자신이 지명숲의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코의 여동생 리에코는 준코에게 후토시가 죽었다는 소문을 전했고 이 소문에 안심한 준코가 돌아오던 날 후토시는 준코를 가두고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토시는 준코가 아예 자신에게 벗어날 수 없도록 준코의 평판을 떨어뜨리기로 합니다. 후토시는 준코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화를 건 뒤에 다짜고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도록 시켰습니다. 준코의 직장 사람들은 물론 친구들, 친척에게까지 전화를 걸게 한 뒤에 다짜고짜 큰 돈을 내놓으라 하고 돈을 주지 않을 거면 꺼지란 식으로 욕을 하게 시킨 것이죠. 그렇게 준코로 하여금 준코로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시비를 걸게 만들어 준코로 아는 사람들 그 누구도 준코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준코를 비호감스러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바뀌게 만들어 준코에 대한 애정을 잃게 만들고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준코는 후토시의 손아귀 안에서 통제되게 됩니다. 후토시는 준코를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토시에게 있어 준코만한 먹잇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코는 이미 후토시에게 여러 번의 복종을 보인 터라 후토시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었기에 후토시는 준코에게 집착했던 것입니다. 후토시에게 있어 준코는 자신감의 원천이었기 때문이죠. 후토시는 준코의 가족에게도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후토시는 사람의 죄책감을 이용했습니다. 후토시는 일부러 준코의 아버지에게 배관 교체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건 모두 의도적인 연출이었죠. 그 배관에는 예전에 쿠미호를 죽였던 흔적이 남아있었고 뒤늦게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준코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큰 돈을 후토시에게 건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후토시는 자신이 쿠미호를 죽인 주범이었음에도 교묘하게 준코가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갔고 준코의 가족들은 준코가 살인을 주도한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준코가 살인을 저지른 게 세상에 드러날까봐 후토시에게 절절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코의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후토시였지만 후토시는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토시에게는 더 큰 자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토시는 준코의 가족을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코의 문제로 동생인 리에코가 집 밖에 있으려 했는데 그걸 리에코의 남편 카지야가 불만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야변 후토시는 카지야의 바로 그 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말입니다. 후토시는 의도적으로 카지야에게 아내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면서 말이죠. 카지야, 너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절대로 이런 대접을 받고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야. 네 장인 장모는 널 홀대하고 있어. 네 아내 리에코는 널 무시하고 있고. 못 느꼈어? 난 너무 잘 느껴지던데. 그래서 네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서 말이지. 참고로 내 아내 준코한테서 들은 건데 리에코가 천유일적에 낙태를 한 적이 있다더라. 아, 이 사실 몰랐었나? 그런데 문제인데 이런 건 결혼 전에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카지야 너를 너무 바보 취급한 거 아닌가? 아니야, 됐어.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 그런데 말이야, 장인 장모가 자네한테는 유독 짜게 구는 것 같단 말이야. 아, 장인이 자네한테 땅을 주기로 했었다고? 그런데 언제 주기로 했는데? 아, 아직 받은 건 아니네. 근데 참 이상하네. 왜 장인 어른은 자네한테 주기로 한 땅을 여태껏 주지 않은 걸까? 이상하잖아. 자네한테 땅을 주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주지 않은 건 자네를 속으로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네를 속인 거지. 아, 안타깝네. 자네는 어떻게 된 게 아내한테도 속고 장인한테도 속고 말이야. 사람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 결국 따지고 보면 자네는 하자 있는 물건을 속아서 산 데다가 환불도 못 받는 처지니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야. 이럴 때 자네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은 꼭 있어야 한다고 봐. 나야 뭐 중립이지. 후토시의 말은 카지아의 심장에 비수로 바뀌었고 이내 카지아의 마음에는 장인과 아내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의심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카지아는 계속해서 변해갔고 준코의 가족은 선량한 사이였던 카지아가 왜 난폭하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 없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일수록 후토시는 카지아에게 속삭였죠. 난 너의 편이야. 넌 너무 착해. 그래서 저들이 널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때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후토시는 카지아의 분노를 부채질했고 카지아는 결국 후토시의 이간질에 넘어가 장인과 장모 그리고 아내를 괴롭히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지아는 후토시가 자신의 편이라 믿고 후토시를 의존하기 시작했지만 후토시에게 있어 카지아는 그저 이용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후토시는 카지아를 가지고 놀기 위해 일부러 카지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후토시를 완전히 믿어버린 카지아는 후토시에게 잘 보이려 했었는데 후토시는 카지아가 자신에게 잘 보이려 할 때 이따금 카지아를 차갑게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